일본이 의료 붕괴 위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병상 부족으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집에서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감염 확산으로 긴급사태가 연장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도쿄 박경유 리포터가 짚어봅니다. 긴급사태가 연장되며 식당과 술집 영업이 오후 8시까지로 제한되고 있는 일본 도쿄. 제한 시간을 훌쩍 넘긴 늦은 시간에도 여전히 음식점마다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 언론사 조사 결과 도쿄 도심 음식점 500여 곳 중 40% 이상이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불응한 채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가 정말 단기적으로 끝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지키기를 원했고 지키려고 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길다 보니까 어떤 종업원들이나 이런 직원들의 수입도 있고. 아예 노상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부가 긴급사태를 선포해도 집합금지 같은 강제 조치 없이 자발적 협조에 의존하다 보니 감염 확산 억제에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12일부터 긴급사태가 발령됐지만 신규 확진자는 오히려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감염 확산에 도쿄 내 중증 환자 병상 점유율이 90%를 넘어서자 의료체계 붕괴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 중 중증 환자만 병원에 입원할 수 있어 집에 머물며 낫기만을 기다리는 감염자가 상당수입니다. 병상 부족으로 지난 한 달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자택에서 요양하다 숨진 사례는 수도권에서만 30건 넘게 보고됐습니다. 현재 일본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90% 이상이 청장년층과 20세 미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 확산이 두드러진 청장년층의 백신 접종이 시급한 가운데 방역 당국은 최근 이물질이 발견된 모더나 백신 사태가 백신 불신으로 번지지 않도록 경계하며 젊은 층 감염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YTN 월드 박병현입니다.